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작은 전쟁을 위한 작은 별이란 게임으로요. 2.0짜리 아 2. 2.0 버전 게임이고요. 아, 별모소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에 올라갈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프리미어 게임으로 2,000원짜리 프리미어 게임이고요. 앱플레이어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영어로 이거 이 제목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앱플레이어를 통해서 앱플레이어가 아니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고요. 앱플레이어를 통해서 PC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본 바로는 그 세균 정복 같은 계열 있잖아요. 뭐 세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약간 지배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써있기는 같이 해보도록 하죠. 2,000원 프리미어 게임 치고는 그냥 특이한 형식이네요. 영어 나오면서 아주 간단한 게임일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영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다섯 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고. 나 이런 건 압니다. 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걸 먼저 먹으면은 좀 먹은 만큼 올라가는 거죠, 같이. 그리고 네개 올라가서 얘왜 이렇게 게임이 느리적거리냐?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잠깐만. 좋아. 먹고 올려 옮기고 이거에 도전 과제인가 보다. 이렇게 일로 보내서 먹으면 별이를 주는 것 같은데 간식 먹고요 깰 겁니다. 되게 느리다. 이렇게 느리다고? 1이라 그런 거겠지? 너무 느린데? 오늘 파워가 안 받냐? 그럼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죽을만한데? 안 죽는데 그냥 다 지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일단 보내고 아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심하네요 이거. 자 이렇게 30 넘긴 거를 보내서 진짜 밀어야 돼? 30인데 그쵸? 이렇게 좀 많이 매겨야 되네요. 다음 게임. 속도 5배로 올려줘. 이건 5배가 가능할 것 같다, 야. 어디 그 무슨 게임은 속도 올려달란 말안 하는데 심한데 이거는? 이건 낮추는 거냐 설마? 아니죠? 에 아니겠지. 빨라진 건가 이거? 똑같은데? 속도 좀 주세요, 속도 좀. 아, 다음 거 넘어가면 나오겠지. 여기 먹이고 먼저. 너무 안 올라가. 이거 올 때쯤이면은 이거를 더 보내지 않나, 안 먹히겠죠? 위쪽 다 보내자. 7개. 가져 지금. 받고 이동하고 이렇게 양쪽 끝에 것만 힘을 주고 연결될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힘을 안 줘도 되는 거네, 이 게임이. 좋아요. 파워 한번 넣어. 뺄수 있는 거 아니야? 15면? 그치. 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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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근데 여기 그럼 뺏어버리고. 왜 클리어로 뜨냐? 아, 남았잖아. 좀 엉성한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자, 이제 양쪽을 좀 나눠서 가고 싶은데? 12개에서, 2개야, 상대. 3개. 3개에서 매기고, 2개, 2개니까, 그 다음 매기죠.
이게 좀 2단계인 것 같고 로마 숫자로 이렇게 1, 2로 하는 것 같고 그쵸? 양쪽은 좀 기다려줘야 되네. 여기 4개 먹고 모아서 뺏으면은 뺏고 7 마이너스 되면은 그런 식인데 잘 조정해야겠다. 여기다 중간에 보내는 거를 생각을 해야겠네. 둘 다 같죠. 9가 같네요. 2죠 그러면. 보내고 보내고 좋아요. 대충 계속 보내서 묻혀가는 게임인 것 같은데 먼저 보내고 훨씬 빨리 모이죠. 이거 한 단계짜리고 당장은 쉬워요. 당장은 되게 쉬운 단계가 기네. 좀 어렵게 하는데 보통 게임이 어려운 게임은 막 두세 번부터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런 형식 게임인 것 같습니다. 시간 때울 때 좋겠다. 모바일 게임 하는 이유가 사실 시간 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때울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별이 없어. 처음에 스테이지가 있었지? 나 3단계다. 상대 두 개짜리고 바로 먹죠. 연결돼 있는 건 이거 연결선이고 이번엔 저쪽이 좀 많게 잡혔네. 12개를 해서 먹어야 되고 이거 먼저 먹겠죠 뭐. 힘을 가운데로 두 개니까 이거 유저가 훨씬 유리한데 이거는 그냥 머리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가운데가 세야지 그냥 먹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가운데가 세야 먹을 것 같은데 그냥 가운데가 센 게 아니라 이게 세고 내 주변이 세야지 먹을 것 같은데 약간 복잡하죠 게임? 돌아가는 꼬리? 이거 먹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이거 먹이고 먹어 남으니까 바로 메이고요. 너무 느려. 게임 좀 빠르게 해줘. 온다. 서로 뺏고 뺏기고 하는데 내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 봅니다. 이거를 뺏을 만한 파워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뺏어주면 되네.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죠 점점. 큰 거 절로 보내고 50개 보내고 야 너무 오래 걸린다 진짜 심하다 이거는. 중간 끊고 이름 여기는 뭐 내꺼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좋아. 뭐 이상해졌는데? 이따 보내면 안 됐는데 이리로 그 보내면 되지 그치? 단순하게 말하면은 시간이 없어지는 게임. 졸릴 때, 잠 안 올 때 불면증 있을 때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잠이 쏙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들어왔네요. 어차피 내가 제일 세게끔 배정돼 있네. 빨리 먹자. 바로 먹기 시작하죠? 이게 아마 다 안 차도 소비가 이렇게 되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먹겠습니다. 빨리 메이고요. 얘네도 이제 싸우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그죠? 예약 같은 거 아니야? 예약 구매? 좋아. 올리고 내리고 계속 보내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가나? 여기로는 안 가네. 그냥 연결된 데면 가네. 좋아. 바로 해서 끝내자. 귀찮다.
게임이 뭐가 이러냐, 씨. 아, 26자리가 하나 있는 게 약간 불편하네. 아, 야, 글로 보내면 어떡하니? 바로 오는 것 봐라. 고새 그냥 들어오는 것 봐라. 네트 빠르지, 약간? 좋아요. 아, 저기 벌써 먹혔네. 어, 좋아, 좋아. 개꿀이야. 다 먹어버리면 된다. 아이씨, 이리 보내, 좀 알아서 보내. 어, 다 먹었죠? 끝났죠? 어머. 왜 못 깨? 아, 손 많이 가네, 의외로. 야, 의외로 많이 간다, 이 게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정신이 없어. 되게 느린데. 아이, 게임 템포가 느린 이유가 있구나. 아, 이거 3개짜리 먹어야겠다, 이거는. 그죠? 어, 작은 거 말고 3개짜리 나은 것 같다. 약간, 3개짜리가 훨씬 이득일 것 같고. 예, 작은 것씩 이제. 아, 잠깐만, 왜 안 가? 아, 이거 넘어야지 먹어지는 거구나. 아, 정확히 가면 안 되는구나. 몰라지. 이것만 견제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중간 9개고, 어. 내가 이거 하나만큼 이득이네. 7개. 그치. 하나, 둘. 한번 빼야겠다, 어. 근데 이거 차는 속도 보니까 빼서 다른데 먹는 게 낫겠다. 여기 먹혔으니까 여기를 먹자. 좋아. 이거 먹고 있죠? 절로 힘을 줬으니까 여기다 힘을 줘서 보내. 빠르게 보내. 그치. 근데 되게 단순하게 온다, 들어오는 게. 그쵸? 어느 한쪽에다 힘을 실게 만들고, 어, 그쪽에다 내가 보내면 되네. 어, 이제 아래쪽에 보냈죠? 그럼 이쪽으로 보내고요. 계속 넣어서, 보내고. 되게 뭔가 일하는 것 같은데? 게임이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보내서 작살 내버리면 되죠. 좋아. 12개 들어가고, 끝났네. 아, 참고로 할 게 없는 관계로 이거 좀 더 하겠습니다, 님들. 아, 이번엔 2개씩 나왔네. 어, 좋아. 아, 이렇게 먹자. 이렇게 빨리 먹어. 어, 내가 더 많아.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실상은 단순하네. 오! 개이득이지? 어, 개이득이지? 좋아. 이게 뭔 짓이냐? 이거 그냥 이거 먹을 필요 있나?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먹자 그래도. 좋아요. 내리고. 나중에 맵이 막 길어지거나 커지거나 이러면 정신없겠는데. 예, 그쵸? 좋아.
좋아. 그냥 게임이야. 퍼즐 요소가 없어. 그냥 하면 돼. 어려운 게임이 아니고. 이거 먹고 그냥 숫자 보고 뭐 먼저 갈지 생각만 해서. 플레이어 쪽이 훨씬 강하게 나오네. 게임 자체가 이게 훨씬 강하네. 저 별은 뭐 당연히 뭐 별점 같은 거겠죠.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요. 7점이죠? 이러면 1점에서 들어가고 연결되는 거 없고. 빨리 보내야겠다. 정말 조용한 걸. 마음이 편해지잖아. 얼마나 힐링 게임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요즘 머리 빠개지는 게임 많은데 얼마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까. 아래로 갔죠. 이러면 옆으로 보내주고요. 위로 갔죠. 보내주고요. 얼마나 힐링 게임이면 그냥 보고 하면 되잖아요. 마치 업체 중간 관리직으로 박스 같은 거 받는 기분이네요. 아주 심플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주 좋아요. 불만도 없고요. 내가 사람들이 오겠죠? 컴퓨터 반응 너무 느리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빨리 빨리 먹어. 좋아 좋아. 방어 가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 처음에 안 좋게 나오면은 거기서 그걸로 난이도가 갈리는 것 같고. 똑같은데? 그 외에는? 자, 2단계짜리죠. 아, 야, 글로 보내면 어떡하냐? 그걸 왜 보냈어? 나 이거라도 먹자. 연결선이 거슬리니까. 좋아. 이거 보내고 아 정신없어. 이거 차서 가면은 그냥 한 번에 끝나겠네. 이것만 보내면 될 것 같고. 그쵸? 이 아래에 박힌 숫자만큼의, 그런 게 없네. 1-8. 2-까지만 가보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가자. 상대 3개짜리 나오고, 나는 하나씩 3개, 이렇게 손을 더 많이 가게 만든 거죠. 세 개는 좀 세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보내고, 그치, 절로 갔으니까 보내고. 야, 손 많이 가네, 이거. 다시 보내고, 연결점에 보내고, 아래. 저걸 절로 보냈다고? 왜? 이렇게 보내자 그럼. 좋아요. 좀 일찍 보냈다 성급하게. 좋아 좋아. 자. 좋아. 좋아, 다시 보내고. 이건 보내지 말자. 그걸 왜 글로 보내. 진짜 이거. 이거 혐의야, 게임.
그러니까 AI가 그냥 약간 좀 그런데 AI 자체가? 에이아이가 형편없어. 어느 한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쵸? 반대쪽 보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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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보내고. 좋아. 1-10까지 있겠죠? 더 있진 않겠죠, 아마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대충 견적은 나온 것 같고. 1짜리 2개, 3짜리 1에 내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빨리 돌려주기만 하면은. 아래로 보내는 게 낫겠죠? 보내서, 9, 10, 10, 10, 그치. 보내고, 위로 다 보내자. 11. 11, 그치. 여기 연결선이 그거네. 중요한 거네. 그 아래나 위로 보내면 되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거나 다른 데 먹으러 보내면, 아, 이걸 먹겠구나. 그럼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네. 늦게 때리는 게 이득이잖아, 무조건. 아, 그쵸. 늦게 때리면 이득이죠. 개꿀이죠. 개꿀이죠. 여기서 그냥 힘싸움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힘싸움 하면 못 막잖아. 보냈으니까 중간으로. 자. 뭐야? 글로 보내면 어떡하니? 세상. 세상, 맙소사에 어떻게 보내니? 야, 왜안 보냈어? 아, 좋아, 보냈어. 빨리 2로 가자. 2야? 이게 2야? 막 핸드 1-11 이런 거 아니야? 잠깐만. 1-18 있는 건 처음 보네. 20도 아니고. 2-5 보내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뒤에, 3-까지밖에 없네. 이거는, 내 생각에, 별거 없어요. 플레이 타임 차이고, 1-1이죠? 이거 오래 걸리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거 하나씩 해서 오래 걸리는 게임이고,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실수. 실수.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고요. 괜찮습니다. 시간 때우기 정말 좋아요. 모바일 게임에 저는 제일 요소가 시간 때우기라고 보거든요. 시간 때우기 정말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내거 3이 있어가지고 내게 훨씬 더 세네. 이런 식으로 진영을 짜서 어느 걸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시간 때우기 게임으로 맞는 것 같고요. 시간 때우기 게임치고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이니 자장가 같은 노래. 화면이 눈아프지 않고 깔끔한 이 화면. 좋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가는데,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하기는 되게 시간은 없는데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집중해서 하긴 좀 그렇고 시간은 없고 가볍게 하면 좋겠다. 뭐 기존에 하던 게임 있어도 그거는 복잡하고 무슨 아마 이거는 인터넷 연결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와이파이 연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5짜리 게임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프리미어 게임인데 4.5면은 높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뿅! 빠꾸 하는 걸로.